필타이어 세정할 때 폼 트리거는 이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라이너스입니다. 필타이어 세정 시에 거품을 분사하면 케미컬의 반응 시간을 길게 지속할 수 있으면서 일반 분사보다 갈변 반응을 더 높일 수 있어서 거품으로 분사하며 세정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. 보다 고르고 편한 거품을 분사하기 위해서 전동 폼 분무기나 압축 폼 분무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힐앤타이어 제품을 일반 폼 트리거로 분사 시엔 많은 소모량과 손으로 움켜쥐면서 분사하는 힘든 단점이 있지만 간편하고 빠르게 거품을 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어떤 폼 트리거가 보다 손이 덜 힘들고 풍성한 거품이 오래 머무르고 분사가 고르게 도포가 되는지 마프라, 카프로, 부알라, 에포카, 알리, 루미너스 총 6가지 폼 트리거 제품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. 먼저 마프라 폼 트리거는 노즐 입구의 거품 분사와 일반 분사가 가능한 2인1 제품이며 기본 트리거임에도 거품 분사 기능 때문에 다 사용한 케미컬을 트리거만 남겨두고 소분 통에 체결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트리거를 분사할 때 약간의 플라스틱이 휘어지는 내구성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조금 더 나은 폼 트리거를 찾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. 마프라 제품은 이렇게 거품이 흩뿌려지면서 도포가 되고 날리는 폼이 조금 더 많았던 특징을 보였습니다. 드라이한 거품보다 젖어있는 거품이 도포되는 게 특징이었던 마프라 폼 트리거였습니다. 어느 정도 갈변 현상이 좀 나오게 되면 브러쉬에도 거품을 도포해서 휠과 타이어를 세정을 진행합니다. 갈변 반응 하나는 마프라 힐앤타이어가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케미컬이라서 대용량 갤런 제품을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염물이 다시 타이어에 마르지 않게 물을 부어서 린스를 해주고 있습니다. 많이 사용하게 되면 150ml 용량의 케미컬을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마프라 힐앤타이어 트리거를 빼고 카프로 리타이어와 함께 판매되는 폼 트리거를 체결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. 하얀색 트리거가 특징이고요. 마프라 제품보다는 좀 더 드라이한 거품으로 집중적으로 거품이 도포가 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. 네, 확실히 거품이 좀 묵직하게 묻어있으면서 흘러내리는 것도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특징을 보였던 카프로의 폼 트리거였습니다. 한 번씩 한 손으로 도포를 하다가 반대쪽 손으로 옮기게 되는 힘듦이 조금 더 느껴지는 건 아날로그적인 폼 트리거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카톤 25도 노즐로 힐 린스를 해봤는데요. 1단보다는 2단으로 좀 더 높은 압력으로 린스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커로 물을 부어서 린스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 카톤을 힐 린스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부알라 폼 트리거는 현재 카톤 딜루션 보틀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 제품과 함께 트리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. 이번에는 구알라 폼 트리거를 사용해서 타이어 거품을 도포를 했습니다. 타이어만 도포한 이유는 이미 지금 타이어와 힐에 1차 세정을 하고 압박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다시 한번 녹화를 한 상태라서 타이어만 도포를 했습니다. 네, 카프로 폼 트리거보다 약간 젖어있는 느낌으로 거품 도포가 되었었고요. 거품이 고르게 분사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단점을 보였던 트리거였습니다. 이번에는 카톤 노즐을 25도 노즐을 빼고 이번에는 50도 노즐로 변경해서 린스를 했습니다. 에포카 폼 트리거가 다른 제품들과 차별점이 있는 점이 스트로우와 함께 트리거 캡 안쪽에서도 케미컬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옆으로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분사가 되는 360도 분사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. 그리고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
잠금 장치가 360도로 돌아가지 않고 90도로만 돌아가는 것도 특징인 트리거였습니다. 에포카 폼 트리거를 교체를 하고 도포를 해봤습니다. 네, 에포카 폼 트리거는 이번에 그 블랙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폼 팁 끝부분은 빨간색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사용한 폼 트리거 중에서 가장 타격감이 좋았던 폼 트리거라서 당겼을 때 뿌려지는 거품이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거품을 도포할 수 있던 장점이 있었고요. 적당한 거품의 질과 오래 머무르고 있는 특징이 보여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트리거가 에포카 폼 트리거였습니다. 리바이브 소분 용기에 달려있는 트리거와 같은 라인으로 리바이브 트리거도 분사되는 그런 타격감 그리고 당겨짐 분사되는 느낌이 가장 좋았던 트리거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리거인데 폼 트리거까지 사용해보니까 제 취향에 맞는 트리거라서 폼 압축품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에포카 폼 트리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알리에서 구매한 폼 트리거도 사용해보았습니다. 3달러 가격으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4,0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속는 셈 치고 구매를 했었는데요. 역시나 기대를 안 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. 기본 마프라 트리거와 유사한 폼 스타일로 구매는 하시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루미너스에서도 폼 트리거가 있는데 바로 실내 클리너 블랑 트리거가 폼으로 분사되는 트리거입니다. 휠앤타이어 클리너를 넣어서 써보았지만 기본 트리거보다는 괜찮게 분사가 되었습니다. 아주 만족스러운 폼질은 아니었고 조금 더 드라이한 폼으로 분사가 돼서 기본 마프라 폼 트리거보다는 괜찮았던 루미너스 폼 트리거였습니다. 루미너스 폼 트리거가 글로스브로 트리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루미너스 폼 트리거로 대신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인터넷에 폼 트리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대용량 소분 용기와 함께 커다란 분무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매스코닉 폼 트리거를 구매를 해서 써봤었는데요. 기본 폼 트리거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품으로 분사가 돼서 바로 나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거품으로 분사하는 폼 트리거 중에서는 현재 영상에 나오게 되는 이 폼 트리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포카 폼 트리거였고요. 두 번째는 카프로의 폼 트리거. 부활라 폼 트리거지만 에포카 그리고 카프로 폼 트리거가 아니면 기본 폼 트리거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서 추가로 트리거를 구매하기보다는 기존에 장착이 된 트리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더 좋은 폼 트리거가 있다면 댓글에 추천도 해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저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양한 폼 트리거를 비교해보았지만 괜찮았던 제품이 에포카와 카프로 제품이었고 나머지 제품들은 크게 차이점을 보이질 않았습니다. 이보다 조금 더 나은 거품과 감성을 위해서라면 폼 압축 분무기를 추천합니다. 거기다 힘들이지 않고 거품 분사를 원하신다면 폼버스 제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세차에 빠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. 더 나은 세차 문화와 세차 감성을 위해 우리 모두 세차 같이 하실까요? 감사합니다. 20, 20.